시간 다시 오더라고. 그러니까 너무한 것 같아. 쓸데리 없고 많이 했네. 훨씬 좋다. 잠깐만. 눈 안 박았다고?
양키님 어서오세요. 오세요. 아무것도 안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
버린 게 아니고 팔아가 줄게요. 어차피 얘나 대형놈이나 똑같이 일시 먹고 밥은 그거 사시면 될 거니까 팔아버리고 충당을 할게요. 에오스가 뉴스 기사로는 7월 9월이라고 그랬거든요. 7월 사이에, 9월 사이에, 네, 7월에서 9월 사이에요. 그러니까 늦어도 9월에는 오픈할 거예요. 다음 게시판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읽었거든요. 다음 카카오로 그거 서비스 한다고 준비 중이라고. 여름 지날 때쯤 하겠네요. 9월이니까 여름이죠? 늦은 여름이겠네. 원래는 방학 시즌에 8월이나 오픈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겠지? 어, 빵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재미없어서 저도 이케루스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망했으니까 서비스 종료할 때까지 당일날까지 했어요. 바로 전날까지 했고 나는 에우스가 좋은데 종료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 다른 게임 찾아야 되니까 에스커 하다가 이카루스 했어요. 캐스트만 내놓고 이카루스 3만원에 상자 15개. 저는요 이카루스는 아직 현금을 많이 안 했어. 만원 했어. 만원을 팔찌 우드들 하나 샀고 다음주에 20일이잖아요 다음주 수요일 목요일경에 5만원 할거예요. 5만원 왜 하냐면은 프리미엄 가방 영구 프리미엄 가방 3개 사고 하나에 11,000원이더라고요 목가방 그거 하고 파츠 5섯짜리 부케도 하나 해주려고. 재미가 크다. 매일 뭐 어제 보러 간 거 지금 시샷 올리고 저기 유튜브 영상 올리고 있네요. 이쪽이죠. 애들 만나. 어제 보러 갔다 온 거 사오는 뭐 영상 좀 있고 방송 안 할 때를 많이 봐가지고 별로 없는데 유튜브에 올려야지. 샀어요. 영상 5,000원에. 내가 전전 돌았는데 내 영상이 안 와가지고 같이 돌았는데 예 그래요? 나는 이제 에오스에다 많이 했고 아스가르드에 좀 했고 비트올라인에 약간 했고 이카루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300 정도. 나는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나도 하고 싶어도 근데 돈이 있다 해도 거기서 쓰는 게 아까워.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돈이 한 100만원 정도 있다면 쓸 수 있다면 그 써도 여유가 있다면 캐시옷 하고 가방은 지금 하기로 했으니까 20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강화석이나 30퍼나 50퍼 그런 거 살 것 같아. 장비는 안 사고 장비를 돈 주고 맞추면 재미가 없어. 난 이제 굴두 모아서 사거든요. 알세스 하나 맞췄어. 그리고 장신구 두 개 있거든요. 알세스 캐릭별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템을 먹거나 사는 게 재밌는데 현금으로 사는 것도 좀 비추야. 강화석을 30퍼나 50퍼 축 영광 뭐 그런 거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은 강화석이 비싸. 강화석 비싸니까 60재련석? 60재련석 오고 있어.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아이세스 재련한데 이카데이 때 아무래도 이카데이 때 사는 게 낫긴 하죠. 그때가 이제 뭐 고속 10짜리도 있고 이것저것 뭐 세트 30% 정의 강화석 50% 정의 강화석 만 얼마씩 묶어서 사니까 세트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강화석은 비싸요. 비싸. 1인표 강화석만 있는데 제가 캐라브거든요. 캐라브하고 카르샤가 있는데 캐라브를 많이 하니까 캐라브는 본캐고 카르샤는 불캐인데 그런 것 같아.
것 같아. 강화성은 200% 많아도 200골이야. 그리고 50% 30%면 몇천 골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캐시로 사는 건 괜찮을 것 같아. 템은 모르겠어. 아그나스요? 아그나스면은 그렇게 비싸진 않겠네요. 체라분보다 한 30-40% 싸겠어. 저렴하겠어. 30-40% 카라샤하고 아그나스가 제일 인기 많으니까 유저 많고 유저분도 많고. 괜찮아. 이렇게 내가 던전을 많이 자주 못 돌고 이제 시간 날 때만 조금씩 하고 앵벌을 좀 많이 보는 노가다를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은 요즘 우리가 좀 힘드시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템 맞추고 강화된 걸 사지 말고 강화 안 된 걸 사서 강화를 하는 재미를 느껴야 돼. 강화는 사지 말고 강화를 사서 아니면 득템으로 무지개 상추 같은 데서 패치 됐대요. 이제 라비니아하고 브라기에서 패치 돼가지고 알사스 나오고 200% 강화복 나오니까 패치 됐어. 일주일 정도 됐어. 무지개 사놓쳐도 이제 패치 됐을 거고 나시토도 패치 됐을 거고 거기가 패치 됐으면 나시토도 패치 됐지. 강화를 직접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 강화를 돈이 들어서 그러지. 던전 많이 꾸준히 가면 강화복도 나오긴 하는데 잘 안 주더라고. 드랍률이 높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뭔가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재미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화석 그런 거는 너무 비싸. 이건 조금 사주고 해야 돼. 아니 이제 가방을 먼저 하고 부캐 팔지도 없어도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던전을 가고 하는데 좀 신경 쓰이더라고. 도도님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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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억셋은 57에 가야 되고 지금 53인데 6세트예요. 6세트 기억셋 일반셋 6세트 하나만 맞추면 풀셋. 지겨워가지고 6세트거든요. 6세트야 하나가 부족하죠. 벨트가 하나가 부족할 거야. 하나가 부족해. 벨트가 부족해. 6세트고 풀셋이긴 한데 벨트가 부족하고. 수련 잡으러 가자. 솔전이 골드도 안 주고 경치도 한 칸 올라 한 칸. 아, 징하네요. 솔전 진짜 돌기님이 한 칸밖에
Thank you.